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순행 부품들 청소하거나 막 이런 거 청소를 하면 어떻게 청소를 했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막 칫솔질 해가지고 막 씻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번뜩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해서 그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을 샀어요. 뭐냐면 울트라소닉 클리너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면 샤오미 이런 것들 그냥 진짜 조그만한 그 안경 소독하고 그런 초음파 세척기들은 이제 용량도 작고 기능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런 전문 청소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옵션 설정이 가능한 걸 찾아보니까 가격이 막 국내 거는 진짜 용량 조금만 올라가도 막 5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초음파 세척기가 저렇게 드럽게 비싸냐 싶어서 아마존을 봤어요. 근데 아마존은 저렴하고 평가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직구를 했습니다. 이 가격이 6리터짜리인데 130달러인가 밖에 안 했어요. 정말 싸가지고 개꿀이다 하고 샀는데 어떨지는 몰라요. 저는 초음파 세척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꺼낼게요. 우와 씨, 구성품이 딱히 없네요. 비닐 포장이 돼 있고요. 뚜껑, 약간 우리 급식실 같은 데 있을 만한 그런 뚜껑이다. 반찬통 같은 데 쓰는. 그리고 이거는 호스. 전원 플러그. 전원 플러그는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돼 있고, 이게 제품이 110V밖에 안 되는 제품이라서 변압기가 필요해요. 아무튼 일단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이거는 제품 같은 거 거치해두는 안에서 우리 튀김기 하면 튀김 위에 놔두고 이제 기름 담아두고 꺼냈다가 들죠.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약간 미니면 조그만 거 넣어서 쓰라고 만든 건가? 그렇고요. 좀 아니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네요. 좀 약간 드럽다? 그리고 이 모서리가 좀 날카롭네요. 많이 위험하다. 맨손으로 작업하면 베이겠다. 울트라소닉 클리너 100에서 120V. 전력 소모는 180W. 히팅 파워 열 가하는 옵션을 키면 400W까지 올라가는가 보네요. 이쪽은 이제 물 배출하는 그거. 여긴 옵션 온도 설정이랑 시간 그리고 초까지 설정 가능. 그래서 110V 제품이라서 변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샀습니다. 변압기는 국내 제품 샀고, 이거 4만원인가? 이거 변압기도 이제 우리 컴퓨터 파워처럼 최대 용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급 이상은 사용하면 안 돼요. 휴즈 용량이 10A, 2kV A? 근데 실제 사용 용량이 600W인가? 그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 몇 와트 그 정도만 사용하라고, 그 이상은 더 높은 거 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무튼 스펙에는 괜찮은 제품이라서 산 거예요. 청소용이니까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순수 H2O 써야겠죠? 저희 집에 순수 H2O가 있어요. 극초순수.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얼마? 900ml로는 택도 없는데 그냥 물 써야겠는데? 일단 5분으로 설정을 해두고 뭐부터 해볼까? 이거부터 합시다. 안경. 이거 그렇게 오래 안 써가지고 안 들어올 텐데. 야 안경이 그냥 푹 잡니다. 갑니다. 오 개 시끄러. 막 터질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손 맨손 집어넣어도 되나? 껐으니까 되겠지? 아 근데 내 손 더러울 텐데. 얘 너무 깊다. 안경이 엄청 깔끔해졌다? 뭔가? 물이 닿아서 그런 건가 그냥? 엄청 윤택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안경 기름기 나온 거 있잖아요. 내가 손을 대가지고 손 기름 묻은 거. 그거는 안 닦으면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기름기를 빼려면 이제 그 세척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핸드폰에 방수가 있어도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길래 그건 너무 불안해. 어? 이거 안경 태 남아있는 거. 지금 이 안경 쓰기 전에 쓰던 안경 이거. 안녕하세요, 눈쟁입니다. 하던 그 안경. 안경 알은 지금 빼놨고 안경 테만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좀 더러워요. 그 열 가한 거 안 해도 되겠죠? 온도 옵션도 있단 말이에요. 온도 막 50도 이렇게도 정할 수 있어. 액추얼 지금 온도는 18도인 것 같네요. 오 잠깐만. 으악 더러워. 와 와! 와 금방 처음 돌리기 시작하자마자 그
모래 폭풍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꽤 깔끔해졌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녹슨 부분까지는 침투를 못한 것 같아요. 그쪽은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 닿겠다. 겉태풍은 애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뭐 더러워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안 보인 거였지 다 닦여 나갔다는 거겠죠? 오, 불순물이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다. 근데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저 안경에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쓸 일이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컴퓨터 부품을 세척하는 것도 최신 부품은 솔직히 세척할 일이 없고요. 진짜 컴퓨터 막 1년, 2년 이렇게 쓰던 컴퓨터를 컴퓨터 청소 하나도 안 한 그런 컴퓨터를 내가 만약에 와서 세척을 해준다 하면 이제 메인보드 같은 거, 메인보드 닦기에는 사이즈가 안 될 것 같고 다른 부품들을 담가가지고 여기 초음파 세척기에 돌릴 수 있겠죠. 특히 방열판 같은 거만 이제 떼가지고 세척 딱 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열판 사이사이는 못 닦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거기 초음파가 이제 들어가서 먼지를 막 분리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케이스 청소하는 데 쓰면 딱 좋겠네.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 휴대폰 케이스 쓰는 거 있으면 내놔 해가지고 휴대폰 케이스 청소 서비스, 눈쟁전자 방문 서비스에 휴대폰 케이스 청소 넣어놔야겠다. 그건 그렇고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휴대폰 청소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도대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 휴대폰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더러운 제품 중에 하나일 텐데, 왜냐면 휴대폰을 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진짜 최대한 더러운 손으로도 막 휴대폰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휴대폰에는 막 병균이 득실득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청소를 못 하잖아요. 방수되는 폰이라도 일반 물로 간단하게 하는 수준은 괜찮지만 막 비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청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폰소프3라는 제품이에요. 휴대폰용 비누입니다. 폰소프3는 개발되었다. 킬, 죽이기 위해 뭘 줘? germs, 뭐 병균 아무든 마음 그런 건가 봐요.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로 우리가 아는 UV, 자외선 파란색 그거 있죠?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엄청 간단합니다. 오, 박스를 까니까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20V 제품이라서 그냥 앞에 그것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리고 폰 소프 클린 폰 해피 홈 택배 박스 같이 돼 있네. 짜잔. 오, 뭔가 있어 보이는데? 폰 소프 모델 5V 2.1A 10W급. 그리고 여기는 USB, USB-A 아웃이 있네요. USB-C 이거 인이야? 아웃이야? 오, 열면 Let's get started in just 10 minutes. 10분만 해도 이 폰은 아주 병균이 그냥 살균이 되고 깔끔해질 거다. 전원을 꼽인 다음에 휴대폰을 넣고 앞에 있는 USB 포트 같은 거를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게 무선 제품도 있는데 제가 무선 제품은 안 샀어요. 무선 충전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10분 동안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필요 없고 제품은 굉장히 깔끔해요. 밑에 UV 램프가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UV 램프가 양쪽에 다 하나하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있지는 않네요. 여기는 플라스틱 같아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대폰이 딱 놓여야 되는 장소니까 그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전기 들어갈 수 있게 충전 케이블 홈도 있고요. 이렇게 닫아도 충전 케이블이 나올 수 있는 홈이 있는 거죠.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폰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노트 사이즈 수준 되는, 이거는 샤오미 휴대폰인데 예전에 쓰던 거.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죠? 이거 예전에 레이저빔 좀 두꺼운 거. 그리고 이거는 준해큰 노트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폰은 우리가 사용하는 폰 중에는 없죠? 거의? 두께도 두껍고 크기도 크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 다 들어가는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고요. 근데 뚜껑이 거의 자동으로 닫히는 수준인데 이게 좀 별로인 게 고정력이 너무 부족한데? 진짜 안전하게 이까지 한 다음에 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오, 잘 들어가네요. 이것 안 됨. 이거 안 되고 폴드는 두께가 오? 폴드 되는데? 폴드 두께 되면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그냥 다 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거? 일단 충전 케이블은 동봉이 아닙니다. 따로 사셔야 돼요. 저는 충전 케이블이 있으니까, 보통 근데 충전 케이블이 있으니까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죠. 충전 케이블을 여기다 꼽이고 보세요. 이렇게 케이블이 딱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딱 돼요. 상태로 전원을 없는데 그런 거? Close the lid to begin. 여기 불빛이 나온대요. 근데 안 나오는데? 근데 충전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됐는데? 오, 떴다.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뜨는 거 보면 연결된 거죠? 이 상태로. 오, 됐다. 불빛 들어와요. 엄청 약해서 안 보이는데 파란색. 열면 꺼짐. 닫으면 켜짐. 이렇게 따로 LED를 쓰는 게 아니라 UV램프 그게 그냥 비춰서 보이는 것 같은데? 효능은 입증이 돼 있잖아요. UV램프가 뭐 과학적으로 인증이 안 된 뭐 사이비 제품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UV램프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급식 학교 다닐 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보일 텐데 물컵 소독하는 그게 이제 UV램프로 소독을 해요. 그거 말고도 휴대용 칫솔 통 거기 이제 UV램프가 달려 있어가지고 닫으면 UV램프로 그 칫솔이 이제 축축하게 주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병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UV램프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UV는 인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소독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폰 카메라로 내부 촬영 가능? 해볼까요? 오.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녹음 개잘됐어? 닫았는데? 이렇게 켜졌습니다. 근데 이거 USB-C가 보조 배터리를 꼽아서 장착을 해볼게요. 될 것 같은데. 아! 야, 씨, 막, 야! 아, 보조 배터리 발! 아, 존나 아파. 아! 아! 여기. 여기 보임? 어, 살점이 뜯겨 나갔어. 와! 와, 개 아파! 이걸 딱 빼면서 이 모서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 발 거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조 배터리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휴대용 가능. 좋은데? 껐고요. 꺼지면 일단 켜졌죠? 이 상태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인아웃 둘 다 되네? 인아웃이 둘 다 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폰 소프 3고요. 아마존에서 지금 한 $90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배송비까지 해서 한 $100 정도에 산 것 같은데 $100이면 이제 국내 환율 지금 달러 환율 개극혐이니까 12만원? 13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이 워낙 더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손도 막 이렇게 막 씻고 다니실 텐데 손 씻으면 뭐예요? 이게 더러운데. 더러운 그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가 휴대폰을 놔두고 손을 씻고 다시 더러운 휴대폰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씻는 게 의미가 있게 만드시려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효율을 올리시려면 이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휴대폰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세척을 해주시는 게 아니면 자주 하실 수 있으면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보조배터리 되니까 보조배터리 이용해서 가방에 장착해놓고 다니셔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 그리고 폰 소프 휴대폰 비누라고 해야 되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폴드는 근데 단점이 펼친 상태로는 할 수가 없네. 왜냐면 안쪽 디스플레이도 진짜 더러울 텐데.